저희가 1년이면 거의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축제장에서 생활을 하는데요. 어제는 저 전라도하고도 저 우지역에 행사를 갔는데 관람객이 딱 40명이더라고요. 네. 스텝이 20명이고 13분은 사진 작가가 오셨고요. 구경분은 어머니 딱 7분 오셨다는 거죠.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주어진 환경에 좀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놀았습니다만은 오늘 저 여기 오니까 정확하게 한 9,500분 오신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네. 아, 저는 어쨌든 축제현장에 다니면서 주울산 예길 박물관에 있고 예길을 한 1년간 10여 차례 사색하러 다녀오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그 오늘 아침에 일찍 한 시간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만은 그 길을 걸으면서 500년 전, 100년 전, 현재도 마찬가지고 예전 우리 선비 어른들은 그 예길을 걸으면서 어떤 사색 강론을 고민하셨을까 그런 정신을 좀 느껴봤는데요. 늘 올 때마다 새벽새벽 부른 것 같습니다. 자, 주어진 시간만큼 정성껏 외치고 열어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씨구! 이렇게 날씨도 가장 날 구름병 허공에 줄을 걸었습니다. 200여 년 전 임금님 앞에 줄을 타시어 이름을 하사 받으셨던 김상봉 선생님, 최상천 선생님, 그리고 저를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하셨던 김영철 선생님,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 제2점 상무이셨던 이동환 선생님, 오늘의 출판이 우리 경쟁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과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출판이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셨고, 여기 찾아오신 모든 분들, 그죠? 1년 내내 웃음이 가득하기를 보살펴 주셨고, 요즘 사회가 약간 어수선합니다만은 이 문명의 힘이 우리나라 온 우리의 전리에서 그저 넉넉하고 여유로운 신앙과 웃음이 가득한 한 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.
다양한 방송처럼 수월장이 더 펼쳐져 있고 참 좋다. 그렇지. 어쨌든 이렇게 좋을 때 우리 무기동장에 봉황새 한 마리가 날아. 어떻게 날아 그런고. 자, 어쨌든 모두 설명하고 내가 줄을 갖다 이름을 한번 해보는데. 자, 열이 없던 것이었다.